아주 짧고도 간단한 문장 같은데 정말 멋진 구절이에요. 보세요. 재활 지자는 불혹하고. 여기 지자는 지혜지자야. 자자는 사람자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불혹하고. 혹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의혹 이렇게 말을 하지. 의혹하지 않고. 인자는 어진 사람은 불우하고. 걱정할 우자예요. 걱정하지 않고. 용자는 용기 있는 사람은 불군이라. 굿자는 두려워할 굿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지니라. 아, 명족이 총리고로 부록이요. 이 명자는 밝음이야. 밝음. 밝음이 좋기 총리. 촉자는 비출 촉자예요. 이치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의 그 밝음이, 밝음은 명석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밝음이 이치를 훤히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부록이요. 의혹되지 않고. 이치에 어긋난 것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응? 그러니까 부록이요. 이 족이 승사고로 불우요. 이치가 좋기 사는 사욕이야. 사사로운 욕심, 사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밝음은,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의 밝음은 이치를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혹됨이 없고, 어진 사람은 그 이치가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우, 걱정하지 않고. 용자는, 즉 용기 있는 사람은 그 기운이 조기 배 도의고로, 도와 의에 배합되기 때문에, 배합된다는 것은 거기에 맞기 때문에, 즉 배와 저 도와 의에 짝이 되어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구라. 두려움이 없더라. 끝에 있는 배도의라는 말은 맹자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제시한 말이 배도의야. 도에 합당하고 의에 맞는 것으로 늘상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한 자리 있거든요. 그런 말로 풀이가 되는 거라. 차는 학지서야라. 이것은 공부해 나가는 순서를 말한 것이다. 지혜롭다는 자체가 뭔가요? 이치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말이고. 그치? 인자는 어진 사람은 뭔가요? 즉 사랑의 그 마음이 넉넉한 데다가 그 어진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욕심과 그 이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야. 또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사사로운 그 욕심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라 도덕과 의리에서 나온 그런 참된 용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치에 어긋나거나 그 도의에 배합되는, 부합되지 않고 배합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당당하게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일을 한다면 내 목숨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이거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보시면 지자는 불혹하고, 즉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핵심체가 바로 이치를 훤히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야. 이치대로 이치에 맞게끔 처신하기 때문에 의혹됨이 없어. 그렇잖아? 여기 컴컴하게 불이 나가면 무섭잖아. 무섭다는 건 모르고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렇게 훤히, 총리라는 게 그런 말이야. 그지? 이치를 훤히 밝혀놨어. 딱 보면 다 알아. 근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저기는 뭐가 있고. 걸릴 게 없는데. 넘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됨이 없고, 인자는 불우하고, 아까 그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걱정거리가 있고
평생토록 걱정해야 될 거리가 있다. 그러나 군자는 하루아침에 걱정거리를 가지고 걱정으로 삼진 않는다 이거지. 평생거리가 뭐예요? 바로 어찌하여 어떤 분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되셨고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졸장부가 되느냐. 이게 진짜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지. 지금 현재 남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걱정하고 남이 좀 더 많이 가졌다고 걱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의 거리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는 두 가지 용기가 있는데 하나는 혈기지 용이 있고 하나는 참된 이 도의에서 나온 용기가 있어요. 도의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걱정할 뿐이지 그 혈기에 의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에 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없지. 지혜로운 사람은 부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지니라. 명족이 총리고로 그 밝음이 밝게 비춤이 좋기 이치를 훤히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치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이치인지를 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치에 어긋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혹되지 않고 이 족이 승사구로 부르요. 어진 사람은 그 이치가 좋기 개인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나갈 때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거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기족이 배도익으로 그 용기 있는 사람은 기운이 좋기 도리와 의리에 배합되기 때문에 도리와 의리에 합당한 일만 하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다 이거지. 이것이야말로 공부를 해나가는 순서다 이거지. 멋진 구절이죠? 재활치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명족이 총리고로 불혹이요 이족이 승사고로 불우요 기족이 배토이고로 불부라. 자는 학지서야람.